군의 쿠데타로 빚어진 미얀마 정정이 혼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복종 시위에 군부 정권이 무차별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족을 잃었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해 울부짖고 있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결코 남의 나라만의 일이 아닌 이유에 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미얀마가 지원해 준 5만 불 규모의 살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한국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얀마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한 39개국 중 한 곳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 그 원조를 갚았지만 미얀마가 가장 절실히 도움을 청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최루탄이 미얀마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폭력 진압에 우리 무기가 쓰이고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수류탄 방식의 최루탄 등이 수출됐고 우리 정부 미얀마의 군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군용 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미얀마 민중들을 학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내지는 투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와 합작하는 외국 기업 14개 중 6개가 한국 기업으로 일본과 싱가포르 등이 쿠데타 이후 군부와 손을 떼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넘어 미얀마 국민이 죽어가는 현실을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미얀마의 교과서 같은 나라,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열강의 관여 등 혼란기를 거쳐 건국됐다는 점, 또 쿠데타가 이어졌고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 발전을 위한 민중 저항이 지속됐다는 역사적 공통점을 가진 가운데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정권을 빼앗은 미얀마 군부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1980년 광주의 5월과 겹칩니다.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길 염원한 광주 시민들의 용감한 투쟁, 그 5월 정신으로 아시아 민주화 선도국이 된 우리에게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한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거주해온 2만 4천여 명의 미얀마인들이 가족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꿈을 꾸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겨우 치마, 벽돌, 나무 상자로 바리케이드를 만든 채 미얀마인들은 군부의 총칼에 맞서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고립된 채 죽어간 이들에 대한 오랜 구체가 미얀마에 또다시 죄책감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실질적, 구체적 행동이 요구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